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선생입니다. 아, 저는 이제 신한화구랑 함께 하고 있어서, 자, 저희 고양이들을 인사시켜 드릴게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 친구는 항상 여기 앉아서 물고기를 구경합니다.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빠져요. 잠 못 잡는 걸 알면서 계속 잡으려고 좀 애를 쓰는데, 얘는 꾸꾸입니다. 얘가 특징이 뭐냐면, 부르면 나한테 와. 일로. 그죠, 오죠. 아주 이 친구가 개냥입니다. 개냥. 얘도 부르면 오긴 오는데, 똥꼬 보이시죠? 일로. 부르면 오긴 오는데, 이 친구는 조금 약간 좀 기분 내킬 때 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몸이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만지고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잘 오는.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고 싶으면은 약간 이렇게 잘 구겨지는 장기가 있어. 잘 구겨져. 얘는 좀 뻣뻣해요. 뻣뻣해. 봐봐. 이거. 잘 못 움직여. 얘는 약간 좀 뻣뻣해.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경시켜드리고 인사 좀 했고요. 우리 채널 특징이 이제 배선생과 이제 고양이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인사 좀 시켜드려 봤습니다. 이건 콜라입니다.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한 캔은 먹는데, 자, 오늘의 이제 그림은 클립으로 말린 포스트잇 리듬감 넘친다 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제작된 연구작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대학교 기초 디자인 유형의 어떤 문제를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 주셔서 그 주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왜 이렇게 이제 그려졌고 채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같이 보면서 보시면서 요 콘텐츠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클립과 포스트잇으로 입체적 결합에 대한 연속성을 보여주시오 라는 게 주제였고요. 이제 포스트잇은 노란색 포스트잇이 나오긴 했는데 컬러는 자유. 클립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었는데, 저는 채도 높은 노란색과 무채색 두 가지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주제로 다른 컬러 칩으로 구성하고 다른 컨셉으로 진행한 게 하나 더 있으니까요. 요거 다음에 아마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같이 봐.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자, 일단은 완성된 그림 한번 딱 보시고, 간단하게 주제 해석합니다. 입체적 결합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 말을 딱딱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포스트잇이 평면이지 않습니까? 요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입체화하느냐, 2D를 3D로 어떻게 변형시키느냐인데, 이제 기능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클립이 이 종이를 고정시킬 수 있고 포스트잇은 어디에 부착이 가능하다라는 기능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요거를 입체화시키는 것이 나와주면 일단은 좋고, 그다음에 연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비슷한 유형의 연속성이라든가 비슷한 모양의 연속성, 아니면 어떤 점이를 이용한 크게 어떻게 큰 모양에서 작은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정확한 컨셉, 뭐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함께 그림 과정, 채색 과정 보시면서 리액션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재생을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림은 한 8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너무 기니까 루즈해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손은 빨리 움직이지만 뭐 다 나오잖아요. 뭐 과정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톤 어떻게 칠했는지 나오고 다 되니까 충분히 한 8분 정도면 뭐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 자, 노란색은 밝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흰색 같은 경우는 톤 잡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근데 과감하게 화면이 왜 저러지? 다시. 하지만 과감하게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톤을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종이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 어떤 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흰색 배경에 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대비감을 만들어주면서 시선을 끌 수가 있고, 그리고 톤이 있는 것이 이제 빛에 대한 어떤 이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쉬워지기 때문에 이게 양감이라고 하는 어느 입체적인 특징이 잘 보인다. 그래서 톤은 잡아줘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잡아도 된다. 어떤 경우냐, 주변에 뭐 그림자가 있다던가 뭐 어두운 색깔 물체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뭐 밝은 색깔은 그냥 밝게 냅둬도 그거대로 이제 톤 대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저 노란색 종이가 빛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뭐 어두워지겠어. 하지만 나는 좀 더 명확하게 잡아줬다. 왜? 대비값을 좀 크게 해서 입체감을 확 해서 시선을 확 끌어주기 위해서. 근데 조금 이제 나중 가서 보시면은 너무 세게 잡은 것 같아서 좀 터는 장면도 있습니다. 약간 그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거, 그게 이제 실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시간대로 완성하는 게 또 입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정을 좀 중요시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했던 연구작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화이트를 또 찍어놨죠. 저러면 안 되죠. 입시장에서 저러면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렇게 해서 뭐 완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이진 않다.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고, 하지만 되게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클립 가지고 어떻게 저것들을 고정시켰는지 보이죠? 네, 아주 클립의 고유 특성을 잘 활용한 스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포스트잇의 쓰임이 너무 없다. 이게 포스트잇인데 조금 뭐랄까 그냥 색종이 같은 느낌이 돼버렸다 할까? 네, 그쵸? 올라와. 이거 보세요. 이 친구는 보고 싶을 때 옵니다. 내가 불을 먹으러. 자, 이어서 같이 보실게요. 저런 쇠질감 같은 경우는 비치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비치는 거를 잘 표현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쇠의 어떤 그 스크래치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비춤에 대한 해석이 명확한 게 더 쇠질감을 살려준다. 그런 관찰을 잘 한 게 아무래도 더 쇠의 느낌을 더 살려준다. 그리고 지금 저런 어떤 클립이 다발로 있잖아요. 저런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전구 같은 거 그릴 때 이제 필라멘트 부분이라거나 어떻게 이제 같은 쇠 모양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는 모습들을 그릴 때는 저렇게 이게 똑같은 위치에 하이라이트가 잡히고 똑같은 위치에 블랙이 잡히고 저렇게 그려주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위에 클립을 저렇게 다발로 놓음으로써 아주 수많은 이제 점의 밀도가, 개념적인 요소적인 점의 밀도가 쌓였다는 거.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고 유도가 된다는 거.
지금 제가 봄이라서 이제 비염 시즌인데 엄청난 고양이 알러지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코가 간지러워요. 자, 그리고 저기 뒤에 저렇게 빼는 저 모양은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았기 때문에 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말은 건데 방향을 좀 반대로 했었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별로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면을 칠하는 재질이잖아요, 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피스테이프를 좀 적극 활용을 했죠. 근데 사실 피스테이프를 저는 좀 욕심 때문에 저렇게 막 억지로 비비면서 약간 붙어치 남았다 안 보여요 이게, 그죠? 자, 이 장면이 문제의 이 장면인데 너무 세게 잡은 것 같아서 좀 털었어요. 털었는데 저걸 너무 비벼가지고 나중에 저 종이가 거끌거끌해져가지고 생명표도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좀 약간 한번 매끈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끝도 없이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자, 저렇게 톤을 묶어서 칠해놓고 디테일 찾아주면 끝. 저기도 이제 반사되는 거 이제 그려주고. 자,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 나가죠. 섹션을 나눠서. 원래 같은 경우면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작이고 약간 여유를 부리다가 좀 따로따로 좀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저렇게 묶어서 칠하는 거. 이제 너무 이 종이 한 장 한 장 따로 그리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시면 안 되고 묶어서 칠을 해라. 그리고 이제 크게 이 주제부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이 톤의 이 단계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아, 너무 잘했어. 그리고 저 배경을 대충 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경. 사실 배경만큼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공간이 없고, 왜냐면 이제 크기가 작고 또 되게 이제 주제부랑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간감 이 날 수 있는 저런 예민한 톤 조절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뭐 범위가 작아서 금방 끝나는 거지 대충 해야 되는 공간은 절대 안 돼. 아, 뭐. 자, 이쪽 부분만 완성하면 그림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때 약간 좀 막판 때라서 제가 좀 귀찮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면 근경 되게 대충 그렸죠.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마시고 좀 귀찮았습니다. 저기 그릴 때. 그래서 좀 운동 방향도 좀 다르고 좀 색연필로 약간 마감해보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좀 너무 별로다. 저거 선도 막 삐줄빼들하고. 자, 이제 완성의 느낌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작은 단위의 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렇게 이제 작은 클립들을 연결해서 덮어서 금방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클립은 점에 가까운 소재다 보니까 저렇게 고리를 해서 길게 빼면 또 하나의 선 연출이 되죠.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 다들 뭐 즐겁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리면서 즐거웠고 벽에 붙어 있는 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때 이제 힘들었던 기억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초보에서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죠. 이만 가겠습니다. 종료.